24번 손이나 특정 신체 부위에 발생하는 누적 손상 장애 CTD의 발생 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누적 손상 장애는 뭐와 똑같다 그랬습니까? 근골격계 질환과 같다고 아시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근골격계 질환과 또는 CTD의 발생 원인 주요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그죠? 부적절한 작업 자세. 작업 자세가 안 좋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요, 무리한 힘, 과도한 힘을 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무리한 반복 작업. 이 반복 작업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주요 원인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 외에도 진동 작업이라든가 뭐 온도와 관련되는 차가운 작업장 또는 뜨거운 작업장 이런 것들도 해당되고 압박에 관련되는 작업들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힘 맞죠? 그리고 다습한 습도와 관련되는 건 없습니다. 그죠? 장시간 진동도 들어갑니다. 그죠? 반복도가 높은 작업 그랬는데 반복도가 높다는 게 이제 무리한 반복 작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 해당이 됩니다. 다습한 환경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나와도 똑같은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번 인간공학 연구조사에 사용되는 기준의 구비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인간공학 연구조사에 사용되는 기준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준이 바로 종속변수에 해당되는 거죠.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를 알아내는 게 사실은 기준으로 우리가 인간공학에서는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반드시 적절성, 타당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적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오염성, 다른 요소에 의해서 오염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어떤 실험을 할 때 기준 척도에 대한 신뢰성, 이 신뢰성은요 반복성, 즉 반복했을 때의 일정한 값이 나와야 신뢰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시험을 쳤는데 학생에게 하루는 90점, 하루는 10점, 하루는 100점, 하루는 뭐 15점 이래 나오면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반복했을 때 값이 일정한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 나와줘야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오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측정하고자 하는 값에 다른 요소가 영향을 끼쳐서 이 값에 오류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오염성, 그 다음에 얼마만큼 이 인간공학에 있어서의 기준에 적당하냐, 적절한 이 테스트냐 하는 것은 잘못된 테스트를 해가지고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또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적절하다 하는 적절성도 따져봐야 됩니다. 다양성은 해당이 없는 거죠. 다양성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준의 구비 조건도 중요한 세 가지 꼭 알아두십시오. 26번. 의자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중요합니다. 그죠? 의자 설계할 때 일반적인 원리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다 이해하시면 돼요. 자세 고정을 줄인다. 고정 자세는 굉장히 좋지 않다 했습니다. 의자뿐만이 아니고요. 사람에게 가장 해를 주는 것이 딱 고정된 자세입니다. 그래서 자주 스트레칭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고정적으로 앉아서 오랫동안 작업하는 거 이거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서 또 몸도 좀 풀어줘야 되겠죠. 자세 고정을 좀 줄여주는 게 좋다 하는 걸. 조정이 용이해야 된다. 조절식이면 가장 좋은 거죠. 그죠? 의자는 특히 사람 체형에 맞도록, 키에 맞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디스크가 받는 압력을 줄인다. 당연하죠. 이 디스크가 받는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디스크 걸리게 됩니다. 그죠? 추간판 돌출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요추 부위에 후만곡하는 거, 요 부분 잘못됐다. 그죠? 항상 전만곡을 유지하고 의자를 만들 때에도 전만곡이 되도록 의자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랬습니다. 전만곡이 뭐냐? S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경추에 해당되는 목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흉추. 그다음 요추. 예. 그래서 목 그다음에 등이죠. 등, 그다음에 허리 이런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쳐다봤을 때 엑스레이로 딱 찍으면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흉추는 뭡니까? 등은 고정돼 있죠. 뼈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경추, 목과 허리만 조금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디스크 현상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점망곡이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앞쪽으로 휘어져 있다는 거죠. 앞쪽으로. 그리고 목과 허리가 같은 앞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게 점망곡입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았을 때에도 이 허리를 받쳐주는 약간 이제 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튀어나와야 되죠. 그래야 이 부분을 이렇게 받쳐줄 수가 있으니까. 그죠. 목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뭐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뭐 경추베개 이런 말을 쓰는데 경추베개라는 거는 원리가 간단합니다. 목을 받쳐주고 머리가 뒤로 떨어지는 이런 베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목을 이렇게 하면 머리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목의 구조에 맞도록 배준다. 이렇게 해서 목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경추 베개를 사용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만곡이고요. 굳이 후만곡을 따진다면 흉추가 후만곡으로 되어 있는 거죠. 뒤쪽으로 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과 허리는 둘 다 전만곡이고 이 전만곡에 맞도록 설계해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인체에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